안녕하세요. 한보살입니다. 네, 오늘은 장사하시는 분들, 네, 도움 드시라고, 네,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릴게요. 요즘 가게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에는 안 보이던 물건들이 많이 보입니다. 향로도 있고, 소금 단지, 곧뚜레, 코끼리, 매번 말씀드리는데, 그거 사람의 기운은 못 당합니다. 네. 또, 집에 탱화, 아시죠? 탱화. 절에 걸어놓고 이런 무속인 집에 이렇게 걸어놓은 그림이요. 무섭다 그러죠. 그런 그림을 걸어놓은 가게가 조금 봤어요.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거부감 들겠지요. 무속인들은 탱화 한 분을 모셔도 저희들은 점안식을 해요. 엄중하게 제를 지내고 모셔요. 그 탱화 딱 돌았다고 해서 뭐 만사가 다 열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. 탱화를 저희가 모셨을 때는 거기에 기리고 받들고 막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어떤 기운을 받는 거예요. 근데 일반인 분들이 예, 모셔놓고 그 귀에 눌리면 망합니다. 네, 노래방 갔는데요. 선녀예요. 선녀 그림이 막 날개가 달리고 그런 선녀 그림을 걸어놨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걸 왜 걸었냐 했더니 선녀 운을 받으려고 불교상에서 몇백만 원을 주고 샀대요. 그분이 무속으로서 어떤 신기가 있어서 모셨다더라도 그런 곳에는 모시면 안 됩니다. 부정이 탈수 있거든요. 신당을 모셔서 신단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모신 신은 저희가 부정을 칠 수도 있고 또 관리를 한다 그러잖아요. 굉장히 엄중하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사서 그러면 일단 이미지 안 좋아요. 요새 불경기고 자꾸 나태해지죠. 그래서 영업시간 안 지키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. 그럼 장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.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영업시간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. 이상하게 또 일찍 닫는 날 손님이 와요. 전화해요. 그럼 그 손님 다시 안 와요. 점점 이렇게 늪에 빠지는 거예요. 아무리 힘드셔도 영업시간은 지켜주셔야 됩니다. 가게와 본인과 약속이고 본인 자신과의 약속입니다. 그걸 안 지키시면은 장사 이상으로 본인 앞으로도 뭘 하기가 굉장히 힘드십니다. 점심 장사 하시는 분과 안 하는 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. 점심 장사 하셔서 이 집에 뭐가 맛있어요. 그 메뉴를 한번 본단 말이에요. 사람이 의식적으로 여기 뭐 저녁 때 보쌈 있네. 여기서 볼까? 이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점심 장사를 하잖아요. 안 하는 곳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. 또 점심 장사를 하시다가 안 하시는 분 있어요. 그러면은 아마 매출이 많이 떨어지실 거예요. 그래서 그래요. 물건만 수두룩 싸놔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입구에 그 예를 들면은 생수병 있잖아요. 생수를 막 이렇게 싸놨어요. 아, 이 집은 이 생수 쓰는구나 이래요. 근데 먼지가 수두룩해요. 그러면 그걸 보고 아휴 이랬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물건 같은 거는 안 보이는 창고나 보이더라도 보이려면 깔끔히 하셔야 돼요. 네, 이미지거든요. 장사터에 터줏대 가면요. 집터와 똑같아요. 그러니까 내 장사터에 손님이 왔어요. 아우, 냄새나. 아우, 왜 이렇게 음침해? 이거 무슨 냄새야? 이러면은 노염 탓이에요, 터줏대가님은. 그래서 항상 청결하라, 이 소리예요. 무슨 말이냐? 구설을 싫어하십니다, 신령님들은. 네. 손님이 딱 돌아서, 여기 깔끔하다. 좋은 냄새가 나고, 깔끔한 냄새가 나고, 앉고 싶고. 근데 앉았는데, 예를 들어 그밥 먹는 식탁인가요? 거기서 막 행주 냄새가 나고 그 기름이 다 닦이지 않은 데에서 이래잖아요 우리가 먼저 뭐 이게 닦아주세요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올게요 그럴 거예요 아마. 그러면은 고개 세번네번 되면은 뱅한 가게만 돼요. 터줏대감이 노염 탓인 겁니다. 그래서 청결하라 이 소리예요.
장마철이든 좀 습하면은 거미줄 치죠. 그거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. 컵에서 비린내 나면 절대 안 되죠. 네. 그러면 음식 시키다 말고 조금 취소할 때가 있을 겁니다. 밥 먹고 있는데,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종업원이 빗자루질하면 얼마나 불쾌해요.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좀 있어요. 치우신다고. 손으로 줄거나 빗자루질하는 건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쁩니다. 집안에서도 남편이 밥 먹고 있는데 우리 남편분들 공감하실걸요. 부인분이 달그락달그락 설거지 소리 내고 세탁기 돌리는 소리 돌리고 막 청소기 돌리면 얼마나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똑같은 겁니다. 장사터는 사람이 많이 밟아줘야 잘 되는 거죠.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그래서 주인이 인심 좋게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장사가 흥하니까 오가는 사람들의 그 좋은 말, 아 좋다 막 줄도 쓰고 이러려면은 주인부터 청결하고 항상 웃으시고 오가는 사람들의 그런 기운으로 커가는 겁니다. 지금의 터가 사실은 내 인생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보시면 돼요.